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뉴스뱅의 김승원이에요. 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제가 드디어 앵그리 너블을 먹었어요. 앵그리 너블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보통은 현장에서 그 먹으면서 바로 이제 마이크로 녹화를 했을 텐데 그 편의점에 유독 그 옛날 가요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 음원 저작권에 걸릴까봐 앞부분을 다른 BGM으로 대신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맛에 대한 평가를 제가 별도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오랜만에 외출을 해서 그런 촬영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좀 무리를 해서 마이크로 말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제 그 테이블에서 편의점 그 일하는 분이 저를 그냥 떡하니 쳐다보시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 할 수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여기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거의 지금 영화 끝나기 직전에 그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총평을 하는데 일단은 그 앵그리 너블을 먹어본 느낌은요, 그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너블이 얼큰한 맛이 굉장히 순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냥 처음에는 제가 일반적인 너구리 얼큰한 맛을 먹어봤는데도 이거 정도도 충분히 매울 사람들은 맵거든요. 그런데 앵그리 너구리를 먹어본 결과 그냥 매운맛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앵그리 너구리를 먹어본 다음에 이 다시 너구리 일반 얼큰한 맛을 마셔본 결과 정말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매운 느낌이 굉장히 컸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무리를 해서 국물을 다 마시진 않았는데요. 그 일단은 뭐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그걸로 그 앵그리 너구리로 한번 짜파구리를 해서 드셔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건더기가 볶음 너구리랑 똑같아가지고 볶음 너구리를 짜파구리 해보면 우리 그 볶음 너구리가 약간 달짝지근한 양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앵그리 너구리를 짜파구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화끈하게 더 매운맛을 아실 거예요. 사실 사천 짜파게티는 짜파구리를 할 맛이 안 나거든요. 제가 사천 짜파게티 먹어봤었지만 그런데 일단은 앵그리 너구리로는 한번 그 일반 짜파게티하고 섞어서 한번 짜파구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하려고요. 저는 제 지금 시국도 시국이라 병원 가기도 힘든데 네, 제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앵그리 너구리로 짜파구리를 도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상인님들 좀 제가 요즘 그 편의점 상품들 리뷰는 제가 한동안은 아마 진행을 꾸준히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요즘 좀 힘내시고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